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케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 나팔 소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의 심판 나팔 소리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 영광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이 영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 저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서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좀 어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무슨 본이 되면 좋을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 시점에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들의 공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우리나라에 임한 그 엄청난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빚진 부모이다라는 그 마음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빚진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제 올바른 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라면은 자식들에게 내가 남겨줄 이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본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본을 하나님의 빛처럼 비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각성하며 생각해보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경우 디모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을 받았던 자이죠. 디모데의 경우 그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디모데의 경우에도 그의 믿음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물려줄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려받는 믿음, 부모로부터 받는 축복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믿음, 어떠한 본이 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제 물려줘야 하는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2절이었죠. 제가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무엇이 본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여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의 본이 되어야 한다.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정결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진정 물려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며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의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한 토픽입니다. 그렇죠?
말의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그 시각에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 한 가지를 특별히 집중하여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는, 위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서를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훗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중립 자리로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의 지금 풍조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마귀의 영양권 안에 들어간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 마귀를 가리켜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 이 마귀의, 사탄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습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하시죠? 복음서에 보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같이 맞장구를 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온전히 정직할 수 있는가? 좀 적당하게 정직해야지. 아니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손해보며 사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미혹의 영, 곧 사탄이 이 세상의 그 상식과 사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과 반대가 되는 정직함에 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벗어나와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두운 데서 벗어나와 빛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부터 빛의 자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의 팔자가 펴지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에 이를 수가 있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대강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시고 믿음을 키우신 분입니다. 이 나라에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가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좋은 점도 많이 보았지만 치명적으로
약한 모습, 치명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그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말하는 성품이라고 그는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그는 선언합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으면 통회하라. 우리나라를, 이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중안에서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나라의 이 연약한 모습, 왜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계의 무대에 서지 못하는가 보았을 때 그는 가장 한탄한 것이 우리나라의 거짓말하는 습성이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은 없애야 되는 것이다.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으면 통회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본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본이 있어야 하는데, 말의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시편 15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덕에 누가 이를 수 있으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의 본은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디모데를 가리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입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본이 됩시다. 말의 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행실의 본이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실과 같이 가요. 내가 믿는다고 머리로 믿고 입술로 믿는다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아무리 나무가 나는 좋은 나무라고 외칠지라도 좋은 나무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열매입니다. 명칭이 아니에요. 어떠한 타이틀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가 쓰고 있는 어떠한 그 나의 그 관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계급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가르침과 우리가 믿는 교리와 함께 우리의 행실이 분명히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죠. 디모데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때에만, 이것을 행할 때에만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디모데는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교리가 올바라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교리를 가르쳐야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인데,
가르침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죠. 가르침보다 먼저 앞선 것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봐라. 가르침, 교리,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것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areful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ctrine은 교리이죠. Life는 행실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진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가 진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너와 함께 모든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교리와 함께 먼저 너의 삶을, 행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은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때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시 그들의 그 자격 조건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행실이라고, 성품과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 교회의 감독이 이러한 행실로서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의 타이틀이 있다고, 믿음의 어떠한 계급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실, 열매로서 그의 모습, 그의 자격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집사는 어떠합니까? 3장 8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은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실입니다. 행실에서 보여진 믿음의 열매, 그곳으로 그들의 자격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미국에서 존경받으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에서 참 마음이 짠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훌륭한 모든 사역들을 볼 때에 목사님에게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가리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는 딴 정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사역은, 자랑스러운 일은 저의 네 자녀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그냥 주일날 강단에서 외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집에서 보여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얼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하는 주님을 직접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 가장 감사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본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행실의 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 주님의 모습이 행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며 말로 하고 몸서 행하는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확실한 reality of faith죠. 믿음의 리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부모 세대를 이어 믿음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 이 행실의 본이 있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러한 그 모습이 행실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질 수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 위에 내가 경건을 쌓고 그 믿음 위에 경건한 성품을 보이고 그 믿음 위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훈련을 통해 그 올바른 거룩한 습관을 따르면서 훈련을 통해 순종을 통해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너희의 그 경건함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쌓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위에 훈련을 통해, 올바른 습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순종의 훈련을 쌓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경건함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의 본이 되어야 돼요. 행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본은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은 한마디로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 무엇일까? 사랑 또한 굉장히 토픽이 큽니다. 이 광대한 토픽입니다. 사랑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원에서 다룰 수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진정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번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그때 무슨 모습이 압도적으로 보일 것인가. 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이 이 세상을 압도할 것인가, 이 말씀을 쭉, 이 설명하는 리스트를 쭉 보니까 한 가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한 번 화나면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때이다. 여러분, 무슨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때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아도,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게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참 책임이 많아요. 너는 반에서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서야 되기 때문에 너가 1등 해야 된다. 다른 아이들을 다 짓밟고 일어날지라도 너만 1등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겠죠.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너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을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렇게 앙케이트를 하니까 이 통일을 원하는 자들이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저의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압도적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 세대는 점점 이 통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기에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사실 그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북한에서 이 인권이 유린되며 엄청난 아픔이 있을 때 미안하죠? 안타깝죠? 이러한 인권의 유린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고 싶어는 하겠지요. 그러나 적이 있는 문제인데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힘들어진다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러한 자기 중심에 강력한 흐름을 우리가 맞서서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인이면서 한국인으로서 백악관의 그 카운슬러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백악관의 그 장애위원회 그 카운슬러, 고문으로 백악관을 섬기셨던 분인데, 이 그분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학생 때에 그 테니스 공을 한쪽에 맞아갖고 한눈이 실명이 되면서, 실명이 되면서 나중에 양쪽 눈이 다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후천 그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당시에 또 50년대, 60년대 자라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냥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여튼 파란만장을 만장한 삶을 사시면서 나중에는 그 미국에 가시게 되고 하여튼 여러 그 어려움을 통해 나중에는 백악관에 카운슬로 들어가시는, 고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사신 분인데, 이 고 강영우 박사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예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딩스쿨인데, 사립고등학교인데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 가장 역대 가장 많은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정말 세계적인 고등학교의 모토가 무엇인가? 모토가 바로 For Others라는 거예요. For Others. 그 학교의 모토는 For Others.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체력을 키우고 지력을 키우고 이 그 심력, 잠재력을 키우고 인품을 향상시키고 이 모든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For others. 강 박사님이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신이었죠. 주님 때문에 배웠던 이 정신, For others, 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오히려 종의 몸으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한 가지가 뚜렷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For others, 우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셨던 그 모습. 우리가 바로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본을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겠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그러한 믿음의 본,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본받아 이 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무들로 세워질 때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for others,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여러분, 근데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본 그 본문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투지 않는, 조그만 일에 싸우지 않는 이유는 진짜 큰 일에 싸워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진짜 큰 싸움,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작은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의, 큰 싸움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유언처럼 이러한 말을 남기는데요.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의 인생은 경주로 그가 비유를 합니다. 내 인생은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 경주장에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게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몫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희생하면서, 때때로는 손해보면서, 때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말투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말투리아. 말투리, 이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믿는 자, 말투리아다. 근데 이 증인 말투리아에서 어떠한 말이, 같은 어근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하면 말털이 나옵니다. 증인, 믿는 자 증인이, 증인 말투리아가 바로 말털, 순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다면 믿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명을 바쳐서 증거하는 자다. 곧 생명을 바쳐 싸우는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이 언제 있었는가 보면은 일제시대와 전쟁시대였습니다. 이때 진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가보세요. 95% 이상이 일제시대와 이 전쟁시대 때 순교당한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이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켜보았던 자녀들이 나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자식들이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부흥의 시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 후에 부흥의 시대가 끝납니다. 맞춰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왜 오늘날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자녀 세대가 이제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짜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믿음의 가치를 못 찾아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하여, 내 성적 잘 받기 위하여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어느 한순간 믿음에 시련이 올 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재미로, 그냥 이럴 때는 가서 열심히 믿지만 이럴 때는 안 가도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나중에 왜 지키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투자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상 이게 진짜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믿음인가? 그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왜요? 성도들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조상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믿음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믿음, 이렇게 엄청난 가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라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라도, 너가 학교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퇴장을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너의 인생이 산에서 쫓겨나는 거지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 나와 내 집은 믿음을 지킨다. 이러한 믿음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흥의 시대를 이룬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모습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강 막연하게 신앙, 그냥 신앙심 대강으로 지키는 믿음이라고 그 정도만 본다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슨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싸워서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유산이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 본입니다. 정결의 본. 정결의 본.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루어지는 정결의 본.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 안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내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으로 만나며 배우며 사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에는 금그릇이 훨씬 낫죠. 질그릇보다. 은그릇이 나무그릇보다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받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사용받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거기에 나의 소변을 받는다면 그 요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개밥을 담아서 개에게 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때 제 개그릇이라 그래갖고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제 비서가. 개그릇이야. 개밥그릇. 말의 본이 돼야 되는데 혼났습니다. 그래서 개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은이냐 순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담고 여러분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거기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마음의 청결함을 본다. 깨끗함을 본다. 깨끗한 자를 내가 온전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정결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았는데 이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보셨나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밑줄 거셔야 돼요. 함께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믿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어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족한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지체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정결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정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구를 보아도 수비만 잘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격. 스트라이커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우리 그 월드컵에서도 이 히딩 감독이 이 스트라이커들을 세우잖아요. 그 미드필더, 공격하는 미드필더와 함께. 이 수비는 그 전에도 좋았는데 이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승리를 거두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만 해서 수비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정결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을 피해야죠. 그렇죠?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남아있으면서 주기도문 아무리 외워봐도 됐다 외워봐도 우리 정결하지 못해요. 그곳을 피해야 돼. 거기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내가 추구할 것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정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보면은 참 나를 비롯해서 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부닥치면서 도리어 내가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발견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스테인글라스 윈도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는 굉장히 값어치가 비싼 예술 작품입니다. 옛날식으로 고틱 스타일로 교회를 지으면은, 성전을 지으면은 항상 마지막에 예산을 두고 이 스테인글라스를 둘 건가 안 둘 건가, 아니면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굉장한 비싼 예술, 아주 하일리 어프레이즈가 되는 작품입니다. 스테인글라스가 뭐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창입니다.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쫙 고틱 스타일, 그 옛날 교회를 가보면은, 성전을 가보면은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있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죠. 근데 이 그림이 아주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은 기가 막힙니다. 햇빛이 쫙 비칠 때에 그 그림을 통해 여러 컬러가 쫙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이게 신비한 자리입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 근데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한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저렇습니다. 여러 모든 조각으로, 여러 다양한 조각으로 붙여진 것이에요. 저 조각들을 그냥 펴놓으면은 진짜 이상한 조각이 됩니다. 다 달라요. 제각빛 모습이 다 다르고, 그냥 불뚝 튀어나오고 빚어지지 않고 그러한 모습 천지입니다. 근데 예술가는 그러한 모든 그 조각들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의 예술성을 가지고 붙이는 거에 붙였다가 나중에 큰 자신만 그릴 수 있는 그림, 작품을 이루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출 때에 이 조각, 이 작품을 통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만끽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습 제각기 다 달라요. 모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그분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당신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생각하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지체를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방이, 사랑방 사역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치며 서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깎아주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이렇게 절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아니면은 결단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룰 수 없는 정결함,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렇게 매일매일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자녀들은 아,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군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정결함에, 거룩함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군요.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군요. 그들이 깨달아야 다섯 가지 본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하나씩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의 본,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살아서 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실의 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읍시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사랑 위에와 이 사랑을 계속 쌓는 모습으로 행실의 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사랑의 본, 자신을 부인하며 삽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랑은 for others, 남을 위하여, 자신 이기주의 이 사상을 버리고, 그렇죠? 아무리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남을 위한 for others 이 삶으로 나아갈 때 사랑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본,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은 선한 싸우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 같이 봅니다. 정결의 본,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깁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한,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화평과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믿고 습성적으로 믿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빚진 자들로서 진정한 본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의 본이 정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실의 본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본이 자신을 부인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의 본이 믿는 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본이 먼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온 세상 온 땅에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못났습니다.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당신의 작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그 거룩한 빛이 온 땅에 또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합시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만 백성이 자유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남 백성이 너의 빛을 먹어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빛을 발휘하며 일어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